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인플레 부담 완화될까 러시아 곡물 운반용 항구 개방 그리고 중국 상하이 단계적 개방입니다. 먼저 러시아 이슈부터 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수출이 제한되고 있죠. 에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곡물 운송을 위해 흑해 항구에서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7개의 우크라이나 항구를 개방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구를 개방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만약 개방이 진행된다면 곡물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료와 비료 관련주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수산물과 육계 관련주의 종목도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 주가의 상승 압력을 더할지 기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상하이 개방 관련 이슈도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달 중순에 6월 1일부터 상하이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 16개구 중 15곳이 제로 코로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은 올해 3월 말부터 상하이시를 봉쇄했죠. 그래서 국내 기업도 피해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개방 조치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기업의 공장 가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픽 4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이동규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국제 정세 그리고 무기 산업의 전문가이신 우리 최수창 파트너께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흑해 연안에 있는 도시를 인도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통로를 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 가능성과 향후 영향 진단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협상 상대자가 신뢰가 돼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친구 관계든 인간 관계에서 사업 관계에서도 상대에 대한 신뢰가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러시아가 조건부로 걸었거든요. 결국 본인들의 탈출구,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쉽게 풀어질까요? 의심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뭐 풀릴지 안 풀릴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제재를 풀어줄까요? 미국이나 서방 쉽지 국가들이 않죠. 쉽지 않죠. 그거 하면 바이든 인기 떨어져요. 중간선거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조건부로 걸어가지고 하는 협상에서는 의미가 없고 전향적으로 러시아가 그래 허용을 해줄게 이러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막 이렇게 불안 심리 요인하면서 곡물주도 좀 움직임을 더 나오는데 제 차트 하나만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저는 오늘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죠. 이거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곡물주들이 이게 막 올라가는데 한일 사료가 빠졌던 거에 기술적인 반등을 하포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예, 예. 오늘 거래대금이 5천억이거든요. 오, 이거 지금 따라잡아야 된다, 들어가야 되겠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단호하게 노. 이게 지금 저점에서 한번 3차 파동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의 전고점의 시도가 나오는 종목마다 약간의 어떤 밸런스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곡물주도 이거 자칫해서 이게 이번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대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회복 불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로 올라갔잖아요. 실적이 예.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천억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변동성의 대응을 가지고 트레이딩 대응을 발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글로벌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 중국 봉쇄죠. 근데 이제 중국이 6월 1일부터 상하이시 단계적 개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등 교수님, 예. 6월부터 이 중국 봉쇄 리스크 완화 좀 예. 기대해 볼 만한가요? 일단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예. 바이든 방한 때 그 일주일 전서부터 방한 전까지 일주일 동안 주가가 움직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생각보다 바이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고 그렇죠. 되면 예, 예. 지금 다 6월 1일이면 다음 주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미 중국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시장에 녹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네.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하이의 봉쇄 부분들이 과연 본격적으로 완화가 이루어졌을 때 뭐 글로벌 경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훨씬 더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 글로벌 인플레 자체를 낮추려면은 중국에서 제대로 된 공장 자체가 좀 돌아야 되고 생산물 자체가 건너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운송 차질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큼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제가 앞서서 바이든 방안과 관련해서 예를 좀 드리긴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크로적인 영향력 자체가 좀 큰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좀 맞게 되면은 아마 예. 투자 입장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 중국 봉쇄가 완화가 되고 나서 경기 지표에 대한 완화 부분들을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자, 디테일하게 좀 세워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전문가가 선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먼저 최수창 파트너부터 보겠습니다. 세아제강지주네요.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다양한 부패 지점을 많은 이슈들을 다뤘는데요. 네. 이제 핵심 세아제강지주입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 중에 풍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력 산업에 있어서 세아제강지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영국에서의 집중적인, 어떻게 보면 영국하고의 MOU 정도가 아니라 영국 내에서 풍력, 해상 풍력에 있어서 발주 나오는 것의 절반 규모 이상을 이 회사가 수주 담보당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생산 규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착공하고 있는데 2023년도 내년이죠. 1분기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 모노팔에 되는 것이 한 100기에서 150개가 나오는데 영국 내에서 그 규모는 실질적으로 절반, 1년의 절반이거든요. 지금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아제강지주의 영국 법인 자회사인 세아윈드, 예,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공급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연간 매출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발생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의 실적에서 연간 7천에서 8천억이 증가된다면 지금 PBR이라든가 또 퍼라든가 ROE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해상 풍력은 지금 에너지 관련,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최대 주도 상승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도 주도 상승해 왔고요. 삼강 AT랑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모노파일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아제강지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러시아 때문에 LNG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추 활동을 하지 않으면 과징금 매기겠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추 오일이 확장되면서 스테인리스 강관 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카타르의 삼성물산에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LNG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시추 활동이 활성화되면, 예, 당연히 이 강관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세아제강지주는 지속 상승의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영동 고수 관심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입니다. 고수님, 투자 포인트는요? 예, 그렇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연료전지 발전소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고요. 1분기 자체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적자로 좀 기록을, 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대차대조표에 찍히는 숫자에 좀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 쪽에서 일단은 뭐 수소경제 포함을 해가지고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본회의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 쪽에서도 수소와 관련된 스토리들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나쁘진 않다. 그리고 현대그룹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수소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부분에 전체적인 이제 산업 내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신선한 동력으로 고체와 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한 이제 공장도 또 준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성장 기대감들, 그리고 모빌리티 파워팩이라든지 선박용 연료전지 분야까지 좀 진출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정책적인 모멘텀들,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좀 해서 드라이브가 좀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필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특집은 최수창 와우네 파트너 최영동 주시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